프로그램은 정확한 교통법규를 가르치는 37년 경력의 김수 운전학교 제공입니다. 꾸준한 계몽으로 체포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인 사회에서의 DUI는 만연합니다. 초범의 경우 적발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교육 기간이 달라집니다. 0.08에서 0.14까지는 보통 3개월, 0.19까지 올라가면 6개월, 그마저 넘어버릴 경우 9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타인종에 비해 9개월 교육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3배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0.08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난폭 운전 등의 이유로 4주의 별도 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DUI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그 여기 음주운전 걸려온 분들의 그 평균 BAC가 0.15거든요. 그러니까 가주 음주운전법에 의하면 0.08이니까 거의 배에 가까운 수준에서 체포가 되고 있어요. 이 교육의 첫째 목적은 초범자들이 초범으로 끝낸다. 절대 재범 안 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그 음주운전 기록이 DMV에 그 자기 운전 기록에 7년간 남았었거든요. 근데 2005년부터 이것이 10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기록이 10년이란 말은 그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그 재범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다수 교육은 알코올에 대한 각성 교육과 AA 미팅으로 구성됩니다. 알코올 교육은 음주 운전에 대한 기본 법규 해설을 시작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행태를 주지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이 주는 인체 내의 변화를 보여주고 음주 문화, 더 나아가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스스로 각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법은 점점 엄해지고 미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우리들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잔에도 마시면 시동 걸지 마라. 몇 사람이 앉아 술 먹지 않아요? 그럼 한 사람이 총대를 메는 거예요. 쟤는 코카콜라만 마시고 있다가 우리가 다 술 먹었을 때 우리를 집에다 데려다 준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걸 좀 이렇게 실천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타운도 좀 그런 게 좀 분위기가 돼서 오늘 내가 총대 메고 우리는 술 먹는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AA 미팅은 지난 1935년 오하이오주에서 태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고 재활을 돕는 12가지 단계로 시작된 AA 미팅은 현재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스스로 경험을 나누며 효율적인 재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교육에 반드시 수반되는 AA 미팅은 책임 있는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바로잡고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AA 미팅은 대부분 중독 생활에 빠져 있다가 치유된 사람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고 카운셀러로 임명됩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시키는 AA 미팅의 기본 원칙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게 합니다. 즉, 나는 아니야라는 자기 부인을 없애고 문제 해결의 근원을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범은요, 18개월이에요. 72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릴리프 드링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술을 안 마셔도 술 생각을 자꾸 몰래 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래 술을 감춰놓고 먹든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술을 권하지 않아요. 권하는 술을 안 받으면 그건 이제 친구가 아니니까 자연히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거는 참 상당히 그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AA 교육의 참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법원 판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어서 음주 운전의 위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한번 적발되면 10년 동안 기록에 남게 되는 음주 운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은 물론 혹여 적발됐다 하더라도 그때를 기회 삼아 삶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클리 교육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운전 규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